오늘 이슈는 가맹점 베끼기, 금붕어 수술, 쓰레기 투척 공무원입니다. 지난주에 전남 진도군에서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바다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도 참석했고요. 주민들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모여 스티로폼과 못 쓰는 어구를 비롯해 해변 가득 쌓인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쓰레기는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태풍 타파? 피서객들? 황당하게도 공무원들이래요. 트럭이 그 쓰레기 더미를 잔뜩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쓰레기를 바닷가에다 쫙 펼쳐놓는. 행사 전날 진도군 공무원들이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주민의 제보. 아니 대체 왜? 주민들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 평소 해변이 깨끗하다는데요. 행사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미리 쓰레기를 가져다 놓았다는 거죠. 1톤 트럭 6대 분량, 무려 6톤이나요. 진도군도 쓰레기를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데요. 뭐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줄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안 정화의 날인데 제가 갖다 놓아야지. 쓰레기 줍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버린다니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환자를 살려낸 의사가 화제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수의사 소니아 마일즈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살려낸 환자의 정체는 바로 금붕어! 금붕어의 몸속에 종양이 생겨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누구도 선뜻 수술에 나서지 않았대요. 왜냐? 금붕어가 정말 작았거든요. 얼마나 작냐면 몸무게는 약 1g, 길이도 3cm가 채 되지 않아요.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한 만큼 다들 집도를 꺼리는 상황. 이때 소니아가 힘있게 나와준 거죠. 금붕어의 작은 입에 주사기 바늘을 넣어 마취제를 주입한 뒤 극도의 정밀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데 성공!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금붕어는 예전처럼 건강하게 헤엄칠 수 있대요. 실력은 물론 작은 생명을 위해 수술을 집도한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죠? 아주 칭찬해! 대만 카스테라, 스몰비어, 마라탕, 최근에는 흑당 버블티까지 유행 한번 탔다 하면 이 집도 흑당, 저 집도 흑당 온통 똑같은 메뉴가 나오지 않나요? 게다가 인기 있는 브랜드 이름을 요만큼만 바꿔서 출시하는 일명 미투 브랜드까지 난리잖아요. 이렇게 반짝 인기를 얻고 나면 곧바로 비슷한 가게들이 쏟아지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 밀려 사라지거나 유행이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창업과 운영, 폐업까지 단계별 개정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관련 분야의 직영장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고요. 창업을 할 때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경쟁 브랜드는 얼마나 있는지,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상세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비용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죠. 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매출이 저조해서 장사를 접을 때는 점주의 위약금 부담도 줄여지기로 했습니다. 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고 떴다 방식 개점도 확 막으면서 인기 제품 고유의 매력도 지킬 수 있는 대책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일사이프 좋아요 구독하기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